맞아요. 어,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우리가. 오케이. 하나, 둘, 셋! 선글라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조영인의 도우리네! 자, 박진규 씨! 네. 우린 다 맞춰요. 아. 아~ 쉽지 않아. 제가 아주 조용히 하래. 우와, 아름다. 이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박진규 씨? 네. 이겁니다. 네. 네. 뭐. 그래요. 왔다, 왔다, 왔다. 이게 없어. 쉽다. 이거 그렇지. 참 쉽네. 야, 저, 좀 끝까지 봐. 그래, 그래. 어,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야. 알겠어, 알겠어. 아, 그래, 그래. 아,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생긴 거 같아. 잘한다. 야, 이거 디테일해요. 대단한데. 포인트를 집어내네요. 정확히 알고 있어. 자, 이거 아버지가 그렇다고 딴 소리 할 수 있는. 그 그렇게 딴 소리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이거 이름을 몰라. 하나, 둘, 셋. 기부스? 기부스? 이경훈 씨, 첫 번에. 첫 번에 목발 했던 거 목발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몸을 와요 1대1 무승부 네 내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 말이죠. 김국진 씨,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그렇죠. 갈등 상황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놓이게 됩니다. 네네. 만약에 내 아이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아하. 부모님들이 예측해서 맞추는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 가족이 있죠? 네, 네. 염은율 씨 가족입니다. 나와주세요. 근데 그 저 네. 평상시에 아이 딱 보면 언니의 마음을 딱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자 지식이지만 제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자 은율군 아빠가 은율군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잖아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으면요 야 안 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밥 먹고 싶으면요 야 먹지 마! 그래서 아빠는요 제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아 그래요? 딱 짜서 얘기를 하네요. 네.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 자, 자 이제 헤드폰을 씌웁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아 은율이는 아,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책장에서 아빠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 은율이 그럼 어떻게 할까? 1번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한다. 아하. 2번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고자질한다. 아하. 3번 그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그럴 수 있죠. 4번
다른 장소에 비상금을 숨겨 아빠를 골탕, 골탕 먹인다. 그것도. 5번 엄마에게 잃은다고 협박하여 장난감을 요구한다. 이야, 이거 다양하네. 이거 아이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로 봤을 때.